시작된 새해, 묵은짐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더 나아갈 곳이 없는 길의 끝에서 새로운 출발을 꿈꿀 수 있는 이곳은 땅끝 해남입니다. 때문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이곳을 오늘의 여행지로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해남 땅끝 마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시작점이 있다면 끝나는 점이 있을 텐데 끝이 주는 느낌은 편안함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넉넉한 여유겠지요. 해남 땅끝 마을에 와서 볼거리를 여러분과 함께 가볼 텐데요. 그 안에 즐길 거리들이 풍성합니다. 무엇이 있을지 저랑 함께 동행해 보시지요. 해남을 대표하는 관광지 땅끝 마을. 이곳엔 특별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랜드마크인 땅끝 전망대와 연계해 갈두산 일대와 마을 그리고 바다까지 한 번에 만나볼 수가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땅끝의 산책로길의 시작점인가요? 맞습니다. 여기가 땅끝 산책로의 시작점이기도 하고요. 네. 조선시대 때 네. 대로 중에 가장 긴 대로인 삼남길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요. 네. 전국에 이런 산책로길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땅끝의 산책로의 장점이자 매력은 뭘까요? 땅끝은 우리가 땅의 끝이지만요. 네. 하나의 또 시작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끝과 시작이 만나는 그런 곳이죠.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빨리 가볼까요? 네. 가보실까요? 네. 아, 그렇구나. 땅끝에서 멀어지는 배들을 뒤로 하고 나무 데크를 따라 올라가면 본격적인 산책로가 시작되는데요. 이곳은 잘 정돈된 산길을 걸으며 동시에 바다를 시야에 담을 수 있는 곳이랍니다. 조금 올라가니 방금 만났던 산책로의 시작점. 땅끝 산책장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이 섬이 뭐예요, 이름이? 맴섬이라는. 맴섬? 네, 맴이 날개를 닮았다고 해서 맴섬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오, 너무 예뻐요. 1년에 딱 두 번, 2월과 10월에만 바위 사이로 해가 떠오르는 장관을 보여준다는 맴섬. 그 조용한 풍경을 스쳐 곧장 걷다 보면 이 마을의 자랑 모노레일 승강장에 닿게 됩니다. 전망대까지 걸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발 밑으로 펼쳐진 바다와 마을의 아름다움을 조용히 감상할 수 있는 행복을 놓칠 수는 없겠지요. 편안하게 타워까지 갈 수가 있어요. 네. 경치 한번 보세요. 경치 우와. 경치를 충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느린 속도로 갈두산을 가로지르는 모노레일. 덕분에 누구나 어려움 없이 전망대에 오를 수 있답니다. 그렇게 겨울 바다에 운치 취하다 보니 어느새 도착한 전망대. 앞바다를 수놓은 크고 작은 섬들을 감상할 수 있어 보는 재미가 쏠쏠한 곳이지요. 안도인 섬이에요. 흑일도.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디 어디가 다 보이는 거예요? 맑은 날에는 네. 멀리 제주까지 보이고요. 제주까지요? 추자저도 보여요. 땅끝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느낌이 말 그대로 이제 모든 욕심이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려놓으니까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저라고 네. 이렇게 감성이 맞을까요? 그렇죠. 네. 네. 여기에서 던져버리고 가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렇구나. 비워내고서 가벼워진 마음으로 전망대를 내려오면 이어지는 천 개의 계단. 이 데크길을 따라 내려가면 전망대에서 멀리 내다보이던 바다가 어느새 지척에 보이는데요.
바다 향을 즐기며 15분 정도 걸으면 비로소 진정한 땅끝, 땅끝 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탑이 어떤 탑이에요? 말 그대로 땅끝 탑이고요. 네. 한양에서부터 이곳까지가 천리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 와 있는 곳까지가. 그래서 거기에 바로 기점이 바로 여기예요. 땅끝 탑이에요. 그래서 땅에 끝이고 그다음에 바다는 시작이고. 바다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우리 해남을 땅끝 해남 희망의 시작이라고 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희망이 시작된다는 땅끝.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한 한 쌍의 연인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두 분 데이트 하시는데 네. 뒤에서 너무 예뻐 보여서 그냥 방해했네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희 네. 경남 창원에서 왔어요. 경남 창원에서? 네. 아니 어떻게 해남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냥 국내로 여행을 하려고. 그래요? 네. 두 손 꼭 잡고 계신 게 혹시 결혼을 하셨을까요? 네, 네. 했어요. 언제 하셨어요? 12월 15일. 네? 지금 얼마 안 되실 거네요? 네. 그럼 신혼여행 겸 이렇게 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멋지시네요. 해남에 오시니까 어때요, 느낌이? 좋아요. 어떤 게 좀 다를까요? 창원도 바다가 네.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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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랑 또 다른 느낌이죠? 섬들도 많고 해서. 섬이? 네, 보기 좋아요. 공기도 틀린 것 같고. 여기 와서 주무셨어요? 네. 그럼 식사도? 아직 안 했어요. 네. 먹어봐야죠. 네, 해남에 또 먹거리를 또 드셔봐야죠. 네. 두 분 너무너무 좋아 보시고 네. 축하드려요. 네, 예. 나중에는 이세랑 같이 한번 오셔서 네. 똑같은 자리에서 한번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나란히 끝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미래를 약속하던 신혼부부의 풋풋함을 뒤로하고 또 걸음을 옮겨볼까요? 다시 내디딘 길에서 만난 이곳은 꾸밈이 없어 더 아름다운 어촌 갈산마을입니다. 갈산마을이죠? 예. 예, 참 예쁩니다. 예. 예, 마을이 인구 수가 어떻게 돼요, 여기? 15 정도 살고요. 네. 인구는 약 한 4, 50명 이렇게 됩니다. 주로 어업에 다 정수하시는 예, 거죠? 거의 90%가 예. 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러이러한 게 좋다. 한번 자랑을 해보시죠. 또 첫째는 환경이 이렇게 좋고. 너무 좋고. 예, 자연 그대로입니다. 자연 그대로고. 정말로 이 우리 MB 방송을 보고. 네네. 우리 마을을 찾을 수 있는 우리 MB에서 많이 해줬다. 그 주로 어떤 거를 업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꽃게. 꽃게. 네. 꽃게 그리고 김. 김. 그리고 제일 이제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전복 마을입니다. 전복 마을이에요? 네. 전복. 아 그렇구나. 네. 보면 전부 다 전복. 아 그래서 한적해요. 지금 네. 다 바다에 가서 일하고 네,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넉넉하다가도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바다에서 살아가는 이곳 사람들 때문에 마을 입구에는 바다 사람들의 안녕을 빌어주는 갈산당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제를 지냈던 곳이에요? 네, 이곳은 이제 약간 해신당의 역할을 했던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 앞바다가 서남해안의 접경지대예요. 네. 그래서 경상도의 조기잡이 배들이 네. 이 바다를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 바다를 지날 때 미리 준비해온 제수로 여기서 목욕제기하고 네. 제를 지내고 가야만이 안전한 추락을 했던 그런 바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굉장히 네.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 우리가 산책로 길 따라서 천천히 오다 보니까 마을까지 이렇게 이어지네요. 네네. 예,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코스는요? 저희 송어 해변이 될 겁니다. 해변으로 이렇게 이제 예. 마을 구석구석에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갈산마을. 마을을 지나 낮은 고개를 넘으면 땅끝 산책로의 종점인 송호 해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남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인 이곳은 무성한 해송과 밀집으로 엮은 그늘막이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내는 곳이지요.
저희가 땅끝 산책로를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이제 바다 해변가까지 왔습니다. 혹여 오신 분들 가운데 놓치시면 안 되는 그런 포인트가 더 있을까요? 선주면에 네. 달마산 달마고도라는 둘레길이 생겼어요. 오. 정말 예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인공적이지 않았던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달마산 중턱에 네. 새로 생겼습니다. 낮은 난이도와 짧은 소요 시간의 산책길이 아쉬운 분들을 위한 또 다른 도보 여행 코스 달마고도. 해남의 명산, 달마산의 중턱을 걷는 이 길은 조용한 울림을 주는 이곳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바로 길을 조성하는 모든 과정에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는 점이지요. 이 길은 오로지 현대적인 장비를 쓰지 않고 호미, 곡괭이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길입니다. 기암괴석이 아름다운 달마산은 전체가 바위로 이루어져 오르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럼에도 이곳은 무엇을 더하고 빼는 꾸밈이 없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게 한답니다. 너덜강이라고 하고요. 달마산은 백악기 때 형성이 됐고요. 백악기로 빙하기가 왔어요. 그때 바위가 부서져가지고 생긴 너덜강입니다. 내딛는 걸음마다 하나씩 내려놓고 또 채워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시작된 새해 다짐을 더 단단히 할 수 있는 곳, 땅끝. 또 한 번의 끝을 보내고 다시 시작점에 서게 되는 이맘때 잔잔하지만 격려와 위로가 있던 해남이었습니다.